네, 이성구 커링부가 캐나다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성인들을 제치고 깜짝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회장배에서 우승하며 국가대표 후보팀으로 선발되기도 했는데요. 차세대 국가대표를 꿈꾸는 컬링 유망주들을 만나봤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컬링 영웅을 배출한 의성 컬링 센터입니다. 컬링 꿈나무들의 우렁찬 기합 소리가 경기장 안을 가득 메웁니다. 방학도 없이 매일 훈련에 나선 선수들. 스톤을 밀고 가는 딜리버리에서부터 얼음바닥을 닦는 스위핑까지 실전과 다름없이 진지합니다. 지금까지 한 고등학교 대회는 다 저희가 1등했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초중고 전국 컬링 대회 우승해서 국가대표 후보 선수가 한번더 돼보고 싶습니다. 지난해 회장배 대회와 믹스더블 남녀 혼성 대회 정상에 올랐던 의성고는 지난달 캐나다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도 성과를 거뒀습니다. 캐나다 전지훈련 가서 PCC 남자 대회에서 성인부 선수들이랑 다 같이 해서 준우승을 하고 왔습니다. 올해의 목표는 나머지 있는 대회들 다 정관왕하는 게 목표고, 앞으로의 목표는 국가대표가 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선수 개개인의 노력은 물론 지도자들의 헌신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좋은 성적을 낼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습니다. 의성군 인재육성재단에서 연 1억 원을 지금 출전비로 지금 지원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의성고등학교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시고요. 의성컬링협회, 그리고 대한컬링연맹에서 다다음번 올림픽에 꼭 우리 친구들이 갈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응원과 성원에 힘입어서 앞으로도 더 훌륭한 선수들이 될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컬링 열풍이 불었던 평창 동계올림픽을 보며 꿈을 키운 선수들. 국가대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컬링 유망주들의 힘찬 도약을 응원합니다. 의성고 화이팅! 헬로 TV 뉴스 이하영입니다.